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Unit 5, Section 2 발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음을 가리킨다는 거, 그거 상당히 쉬워 보이시죠? 그리고 발음은 뭐 아주 영어를 배우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리딩을 통해서 그리고 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번 유니트에서 해야 될 발음 가르치기는요, 생각보다 조금 이론적인 거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발음은 우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좋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IPA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IPA 약정에 따라서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 그러면 자음과 모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영어를 배울 때요. 나 정말 원어민처럼 영어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시죠. 그런데 원어민이라 하더라도 항상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똑바른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가다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발음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도 있고 흘려버려서 흘리는 식으로 발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good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원어민들은 자기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수단으로서 언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만 되도록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영어 발음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즉 원어민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맞다라고 보다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좀 자세히 이론과 그 다음에 입모양 양태 그 다음에 소리의 어떤 양태 이런 걸 잘 배워두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 발음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유용한 학습 그 가르침이 되겠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우선 공부해야 될 것은요, 좋은 방법하고 IPA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 그런 뜻인데요. 조음 방식이란 우리가 영어에서 어떻게 발음을 어떻게 각각 발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음이 어떤 A라는 발음과 어떤 B라는 발음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조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음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아주 쉬운 그 해답이 되는 거죠. 근데 모음과 자음은 모음은 vowel이라고 하고요. 자음은 consonant라고 하죠. 그 consonant와 그 vowel 그 차이점은 뭐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심플합니다. 즉 모음은요, vowel은 폐에서부터 이 폐에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서 나올 때 공기가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와서 어디 부닥치거나 마찰이 되거나 아니면 파열이 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으로 자음은 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혀의 위치나 이빨과 혀의 모양,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과 마찰이 바로 자음을 구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음소, 포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음할 때 그리고 단어를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별 언어 소리라고 말한 것처럼 이 개별 언어 소리 할 때 glass하고 grass하고의 차이점이 볼 때 L 발음과 R 발음의 차이점이지만 사실은 의미는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glass하고 grass하고 비교를 할 때는 가장 최소 단위인 음소 L과 R의 차이점이긴 하지만 그게는 상당히 언어적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을 보면요. 우리가 IPA라는 그 국제 음성 알파벳을 참고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IPA라는 국제 음성 알파벳은요, 국제적으로 인증된 어떤 발음 기호의 방법 혹은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IPA에 따르면 전 세계의 모든 소리, 모든 소리와 음가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발음의 소리와 독특한 그 발성 방법에 따라서 그 나타내지는 발음의 모양, 발음 기호라고 보통 말하죠. 발음 기호의 모양을 딱 픽스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아빠 할 때 아와 father 할 때 영어의 father 할 때 아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 IPA라는 국제 음성 알파벳으로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우리나라 언어의 아빠하고 영어의 father의 아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겠구나 하고 금방 눈으로 확인이 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IPA라는 국제 음성 기본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 알아둬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form, F-O-A-R-M 해서 form, form 이렇게 발음을 하죠. form 하고 그 다음에 can you call me a phone 할 때 phone, phone 이라는 발음이 있다고 칩시다. form 하면은 F-O-A-M 그리고 phone은 F-P-H-O-N-E 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는 F로 시작하고 하나는 PH로 시작하지만 라는 발음은 똑같다는 것을 IPA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의 구성을 하고 있는 알파벳 철자는 달라 보여도 발음이 같을 때는 같은 IPA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IPA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P, B, T, D. 여기 보면 맨 윗줄에 P, B. P, B. P, B. 라는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T, D. T, D. 라는 발음이 있을 때 이 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크와 그, 크와 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또 무, 무 하고 느, 느 하고 또 응, 응의 차이점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 밑에 보면 v, f, v, s, z, sh, z, ch, z의 발음도 각각 다른 거죠. 이런 IPA 도표를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비슷한 부분은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놓고요. 발음이 영 다른 거. 하고 트가 매우 다르듯이 이 둘은 다르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 프와 트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IPA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IPA 도표 중에서 모음을 대표하는 건데요. 이 모음의 모양을 보면 마치 우리의 혀 모양을 닮고 있죠. 그래서 혀 모양이 앞으로 쭉 내밀 때는 이렇게 이쪽 라인 이, 에, 에, 에 어, 가운데, 가운데 중설 모음이라서 어 그 다음에 뒤에 모음 우 어, 아 이런 것은 다 모음이 혀의 뒤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는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것은 이,
이, 에, 이렇게 발음이 다른 거죠. 이런 도표를 한번 보셨으니까 머릿속에 일단 딱 박아 놓으세요. 구체적인 건 몰라도 다음에 스스로 공부할 때 다시 상상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음과 모음의 차이는 우리가 모음을 발음할 때는 폐에서 이렇게 공기 흐름이 나올 때 어떤 이빨이나 혀나 또 입천장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서 어떤 마찰음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자음은 공기 흐름을 저항을 받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자음은 공기 흐름에 미치는 저항의 정도와 흐름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영어 자음 분류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음은요, 상당히 다양하지만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것은 양순 파열음. 여기서 프,처럼 이 프와 느는 양 입술이 모아졌다가 터지면서 입술을 파열시키면서 나는 소리다 해서 양순 파열음입니다. 예를 들면 파인애플과 버네이나는 것은 역시 입술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힘을 주어서 바람을 입술을 파열을 시키면서 하나는 유성음, 하나는 무성음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또 치경 파열음이라고 있습니다. 치경 파열음은 느인데요. 이 치경 파열음의 트와 느의 차이점은 가만히 여러분도 발음을 해보세요. 혓바닥이 위에 이빨의 앞쪽, 혀가 윗니빨 그리고 앞쪽 이빨을 살짝 갖다 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느와 같은 소리를 낼 때, 그런 거고요. 이 혀의 끝이 이빨하고 닿는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느. 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이 윗니빨의 앞쪽에 이렇게 닿는 위치가 거의 같지만 차이점은 하나는 유성음이고 하나는 무성음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다음에는 연극의 파열음이라고 해서 크, 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크와 그는 입술이 모아졌다 파열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혓바닥이 이빨하고 닿는 것도 아니지만 단지 입천장 뒤쪽에 연구개 쪽에 뒷부분을 댔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인 거죠. 하나는 무성음, 하나는 윤성음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그래서 케이크, 캐슬, 걸. 자, 다르죠? 이렇게 입 모양의 연구개 쪽, 저 뒤쪽 위 천장에 혀가 닿았다 떨어지는 소리를 할때 연구개 파열음이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파열을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해서 파열음인 거죠. 그다음에 살펴볼 것은 비음입니다. 비음은 여러분도 상상이 가겠지만 코 B자에 소리 음성 음자. 그래서 코에서 나는 콧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콧소리라서 무, 느, 의 경우가 있는데요. 무, 느, 같은 경우는요. 프와 브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입술을 무, 느,
해서 입술을 붙이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양순음이라고 하지만 문은 양순음이라고 하지만 발음이 입술이 벌어지면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무 이런 거죠. 그렇지만 또 비음으로는 느느응응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코가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코를 떨리게 해서 소리를 낸다 해서 비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ing, song, sing, song 해서 ng 발음을 응응 할 때 뒤에 혓바닥이 연구개 쪽에 닿았지만 역시 비음, 이렇게 코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동음이라고 있습니다. 진동음은 뭔가 떨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R 같은 굴림 소리라든지 뭐 그런 것을 보는데요. 페로 해서 스페인 같은 데를 스페너를 보면 그런 굉장히 그 떨리는 듯한 발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떨림음이라고 해서 느가 있는데요. 이 떨림음은 사실은 발음 기호상으로는 어떤 철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metal, little, butter 해서 TT 발음을 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 개의 자음과 모음이 한꺼번에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연음 법칙에 의해서 metal, little, butter 이렇게 L T자하고 이 T자이긴 하지만 D와 또는 R 발음의 중간 정도 T자하고 D 발음의 중간 정도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떨림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치 마찰음이라고 있습니다. 순치 마찰음은 처럼 어떤 양 입술과 이빨 사이에 나는 이빨이 양 입술의 위쪽에 닿으면서 떨리면서 나는 소리. 그래서 그걸 순치 마찰음이라고 하는데요. father vessel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역시 마찰되는 입술이 떨려서 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자음, 치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치음은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소리가 나온다 해서 치음이라고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이빨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한번 좀 길게 해볼까요? 예를 들면 think 하고 thought 이렇게 있고요. these the 이렇게 해서 이빨을 떨리게 만드는 음이다 해서 치음입니다. 또 그 밑에는 치경 마찰음이 있는데요. 치경 마찰음은 ᄃ처럼 어떤 혀의 끝 그리고 앞니 뒤에 갖다 대면서 발음하는 거죠. 혀의 끝을 앞니 뒤에 갖다 대면서 발음할 때 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치경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설 치경음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나오는 하고 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쪽 혓바닥하고 이빨 사이에 나는 음이라고 해서 후설 치경음이라고 하는데요.
할 때, 쥐, 쥐, 쥐 발음. 그 다음에, 슈샨, 슈샨보이 할 때, 슈, 슈가 바로 여기 해당되는 발음이죠. 성문음이라고 해서, 흐, 라고 하는 발음이 있는데요. 이 성문음, 흐는, 성대하고 후두의 뒷부분, 후두의 윗부분하고 성대하고 같이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흐, 그래서 하이, 하이 할 때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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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가 약간 흘러나오면서 하이, 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후설 마찰음이 있는데요. 이 후설 마찰음은 쥐, 쥐, 그리고 쥐, 쥐 이렇게 있습니다. church, church, judge, judge, judge 해서 쉬, 쥐 해서 입이 앞으로 쑥 나오고 이 발음이 마찰음이 바로 자음 뒤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설, 혓바닥의 뒤쪽에서 막 마찰이 나면서 발음하는 쉬와 쥐를 발음은 사실 스라든지 즈 발음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뒤쪽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접근음이라고 해서 rock'n'roll, rock'n'roll 할 때 R 발음입니다. 혀의 끝, 앞니 뒷부분에 가까이 나면, 가까이 가서 나는 소리죠. R은 식용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마찰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폐쇄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음할 때 공기 흐름에 마찰음 없습니다. 그렇지만 R, R, R는 혀끝을 앞, 입의 뒤쪽으로 밀면서 발음하기 때문에 R, R, R 혀끝을 입의 뒤쪽으로 밀면서 발음하는 거죠. 그리고 구개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개음은요, 예, 예 이렇게 돼서요. 이 발음 기호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알파벳 I에서 E 발음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음 기호 E는 알파벳 Y 있죠. 알파벳 Y에서 나는 발음 기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ale, Yale University 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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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le University 할 때 예, 예, 예 할 때 이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측음이라고 하는 것은 혀를 고추 세우는 거죠. 뒤쪽에다가. 그래서 let, l, l, l 해서 l, l, l 해서 love, love, love 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love라는 발음이 나올 때는 l이 설측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r 같은 마찬가지로 폐쇄음도 폐쇄음도 마찰음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l과 r 발음은 상당히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Love me tender, love me tender 하고 rock and roll, rock and roll, rock and roll 발음이 많이 다르죠. 하지만 L과 R은 상당히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아까 말했지만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 있고요. 모음은 특히 폐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서 입 모양의 어떤 마찰이 되거나 파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음표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 모음표는 입 모양의 혀를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모음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혀가 앞쪽으로 이빨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빨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장음으로 이, 이, 이 그래서 feet, meter, free, feet, meter, free와 같은 단어들을 발음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설 모음이라고 하면, 이때 혀는 입 안쪽에, 입 앞쪽, 그리고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음인 이, 이,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feet, meter, free 하고 다르게 fit, sit down, sit down 해서 발음이 이 발음이지만 정확히 이라고 길게 나는 게 아니라 이와 약간 어의 중간 발음. sit down, sit down, fit it on, fit it on.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약간 짧게 나는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장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A, A라고 발음을 하죠. Example로는 cake, play, cake, play처럼 A, A 발음이 나는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또 단음인 에 발음이 있는데요. 이 에 발음은 let me go, let me go. I've met him, met, met. I've met him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단음인 에 발음일 때요. 이것은 ash로 알려진 발음 기호이기도 합니다. ash, ash, ash 할 때는 상당히 이 혀의 모양이 앞쪽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ash로 알려진 발음 기호고요. 또 전설 모음에 cat, apple, cat, apple, ash라고 발음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모여진다라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전설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후설 모음, 전설 모음 했으니까 정반대인 혀를 뒤쪽에다 놓는 모음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우선 장음, 우, 우, 우 해서 boot, shoe. I have a boot. Did you wear a boot? Me too.처럼 우 발음이 나면서 장음이지만 상당히 뒤쪽에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길게 뽑아내는 소리죠. 뒤쪽으로 나지만 단음도 있습니다. 어라고 해서 중앙에 약간 표시된 발음 기호의 어 발음하고 어 발음이 약간 구분이 안 되지만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일 때 어 발음은 조금 발음이 혀가 약간 중간 정도로 나오면서도 약간 그래도 역시 뒤쪽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에 장음, 장음이 있겠는데요. 장음은 o, o, o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boat, boat. Did you enjoy boating?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할 때 go 할 때도 이런 발음 기호로 표시가 납니다. 이 발음 기호는 또 어 발음이 있어서요. 어라는 것은 주로 영국식 영어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어 발음은 상당히 발음하기 어려워요. 즉, 입 모양을 뒤로 쑥 빼면서, 혀를 뒤로 쏘면서 입 전체를 동그랗게 만들어준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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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my의 과거형, I bought a apple. I bought an apple. 해서 어 발음을 어 해서 C자 거꾸로 발음을 뒤로 쭉 빼면서 입 모양을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 발음을 좀 더 길게 어어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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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ought a bottle 이렇게 말할 때 I bought a bottle 할 때 bottle은 삿간 모음 혹은 아 모양이 나지만 아 발음이 나지만 I bought 해서 사다의 그런 C자 거꾸로 해서 후설 모음인 거죠. 그 다음에는 가운데 있는 모음을 중설 모음이라고 할 때요. 중설 모음은 보통 액센트가 없을 때 어 라는 발음으로 납니다. Mother, mother 할 때 어.
giver, giver 할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발음이죠. 그리고 이런 중소음일 때는, 뭐, sha라는 발음 기호를 할 때는, 그거는 sha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고요. present라는 말을 할 때는 발음이 어디 있는가? present 할 때, 발음이 어디 있는가? 앞쪽에 있을 때는 전설모음, 뒤쪽에 있을 때는 후설모음, 또 가운데쯤 있을 때는 up, 중설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 있어요. 즉, 두 개의 모음이 한꺼번에 붙어서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죠. 이 이중모음은 I 이런 것처럼 I에서 아와 이가 결합돼서 된 아이라는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이 오이 오이해서요, boy, boy, coin, coin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와 이가 결합해서 나는 소리인 거죠. 또 에와 w가 결합해서 나는 소리가 어라는 발음인데요. 이거는 out, about와 같은 발음에서 할때 about, out 라는 발음을 할 때는 아우, 아우와 같은 발음을 할 때, about, out, go out, go out 같은 이중 모음이면서 결합해서 나는 소리인 거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사실 발음을 공부했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상당히 다른데요. 그런 조음에는 IPA 국제 발음 음성 기호가 있어서 그것을 표준화해서 세계 모든 언어의 음성을 다 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영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고, 자음은 폐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뭔가 마찰이 될 때, 혓바닥과 이빨과 그다음에 그 입천장 등하고 마찰이 될 때는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음이고요. 모음일 때는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을 때는 모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음에는 앞에 있는 전설 모음, 또 뒤에 있는 후설 모음, 그리고 가운데는 중설 모음이지만 두 개가 같이 모였을 땐 이중 모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음에는 뭐 파열음이냐, 아니면은 비음이냐, 아니면 치음이냐, 마찰음이냐에 따라서 있지만 그것이 코냐, 아니면 윗니빨이냐, 아니면 입술이냐에 따라서 뭐 양순 파열음, 그다음에 연국의 파열음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각각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발음 공부 어떠셨어요? 저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긴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못생겼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발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week.